SK종합화학이 SK이노베이션 전사 파이낸셜 스토리 핵심인 카본 투 그린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바로 5년간 울산광역시에 6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대규모 열분해 및 해중압 방식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설비를 건설하기로 한 것인데요. 약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설된 도시유전. 이는 국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SK종합화학은 이를 위해 2024년까지는 연간 10만 톤 처리 규모의 열분해 생산 설비를, 2025년까지는 같은 부지 안에 연간 8만 4천 톤 처리 규모의 해중압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SK종합화학이 처리하게 될 폐플라스틱은 무려 18만 4천 톤, 2025년에는 90만 톤, 2027년에는 250만 톤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모를 점차 늘려 SK종합화학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을 전부 재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어온 SK종합화학이 앞으로 세계의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도 SK종합화학의 새로운 도약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협약 체결을 함께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료유를 뽑아내는 도시유전이라는 역발상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자원선순환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ES 경영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같은 날 나경수 사장은 울산 MBWA에도 나서 구성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는데요. 나경수 사장은 폴리머 공장 곳곳을 둘러보며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울산에 태어날 친환경 도시 유전이 친환경 생태계 구축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그날까지 그린으로 향하는 SK종합화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